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전 진짜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은 설사를 막 부악부악 합니다. 부러워가지고. 야. 야. 자. 아. 나 이거 하기 싫었는데 MBTI가 뭐 요즘에는 거의 인적사항의 뭐 필수 항목이에요? MBTI 유형이 뭐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셔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제 MBTI가 뭔지. 아 근데 내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더라도 결과가 나와도 난 까먹을 거거든? 근데 이걸 이제 영상으로 박제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플레임은 이거다 라고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발 MBTI 유형 그만 물어봐. 그리고 MBTI 이거 정확한 거 아니라며. 이게 무슨 절대적인 잣대마냥 그렇게 다들 궁금해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별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자신감이 생겨서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요즘 조금 많이 그런 것 같은데 이거.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매우 동의.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데.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적응을 잘 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 난 적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아 이거는 좀 되게 애매한데 예전에는 완전 비동이었었거든요. 요즘엔 좀 의욕이 많이 불타고 있죠. 왜냐? 돈이 떨어졌기 때문이지. 제발 유튜브 좀 많이 사랑해주셔. 뒤질 것 같아요. 완벽하게 동의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동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와 이건 또 사람에 따라 다른데. 상대방이 이해를 하고 나를 완벽하게 설득시키면은 이기는 것 따위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완전 무놀리고 막 박박 우겨 그러면은 상대방이 불쾌하든 말든 난 그 논쟁을 일단 이겨야겠어. 말로 조져놔야 돼. 완전 케바케 아니야? 근데 승패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승패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동의로 가자.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굳이? 아무 이유 없이? 좀 열등감이 좀 심한 사람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난 아닌 것 같아.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난 매우 동의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살짝 동의?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안 돼요. 저 관심종자예요. 완전 어그로 짱짱맨.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는 좀 현실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아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원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좀 사람이 현실적으로 변하잖아.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무조건 빡치는 거는 사람 때문에 빡칩니다. 롤 같은 편 개새끼.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아 전혀 아니에요. 저랑 희쁨이가 여행 유형이 완전 비슷해서 우리 완전 즉흥파거든? 그래서 너무 좋아. 한 명은 막 빽빽하게 계획을 다 세워야 되고 한 명은 아무런 계획이 없으면 충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저희 둘 다 완전 무계획파.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도 전혀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면 웬만하면 다 공감합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그런 것 같아. 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짜증을 좀 막 내고 바로 금방 나 왜 방금 짜증냈지? 막 이렇게 돼요. 이게 다 롤 때문이에요.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 그건 전혀 아니죠.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나 대학 강의 인터넷 강의 찍어야 될 때도 그거 날짜 좀 많이 가까워져가지고 찍었잖아.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아 이거는 솔직히 좀 별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전 진짜 다른 사람들 시기 질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 보면은 설사를 막 부악부악 합니다. 부러워가지고 제 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부럽습니다. 설사를 왜 하냐고? 배가 아파서.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완전 동의. 저 사교 모임 별로 안 좋아해요. 제 사교 모임, 와 이 네 글자만 봐도 벌써 기운이 쫙쫙 빠지거든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중요하기는 하지? 약간 동의?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거는 아닌데? 공상과 아이디어로 세상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런 게 한번 딱 떠오르면은 난리 나죠.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많이 동의. 난 잡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뭐 약간? 약간 그런 거 있지. 이게 이메일뿐만 아니라 카톡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막 대화를 잘 하다가 갑자기 말이 탁 끊기면 야 뭐 잘못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매우 동의. 똑똑한 거는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인성이 올바라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만약에 똑똑해서 성공을 한다면 뭐 성공을 할 수야 있지. 근데 그 성공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 근데 착하게 성장하면은 나중에 성공을 했을 때 그게 굉장히 탄탄하게 기반이 다져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훈수충 얘기하는 건가? 약간 그런 편인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뭐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희쁨이가 뭐라고 하면 나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 근데 이제 필요한 얘기는 걸러 듣습니다. 어머니나 희쁨이가 나한테 뭐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솔직히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 소리야?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믿냐고? 아 꿈을 꿀 때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그런 꿈을 많이 꾸냐고. 아닌 것 같은데.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상사면 그런데 내가 직원이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그래도 내가 좀 더 쉽게 다가가는데 내가 맨 밑에 있으면 완전 쭈구렁탱이. 이거 비동의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잘 못 어울리거든. 주의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매우 동의. 아까 얘기했죠. 여행과 비슷한.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조금 아닌데? 그래도 난 컨트롤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롤 같은 편 개색.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걸 즐깁니다. 어우 너무 싫어요. 좀 프리한 게 좋습니다.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 시간을 보냅니다. 조금? 약간? 뭐 방송 대박이 났다거나 막 복권이 당첨됐다거나 이런 상상은 누구나 하잖아?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단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뭐야 이거.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단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뭐 같은 말이잖아! 뭐야 이게?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내성적인데 조용하진 않은데? 그럼 내성적인 게 아닌 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 막 단체로 합방할 때 개조용해지잖아요. 좀 익숙해지면 말을 하긴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랑 합방하면 진짜 숨 막혀.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길 어려워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적 없으면 바로 잘라요. 저는 능력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살짝? 이런 철학적인 생각도 좀 하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네, 매우 그렇죠. 이성적이냐 감정적이냐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전 논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거 진짜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감정은 되게 순간적인 거란 말이야.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매우 동의.
이거는 슬퍼할 때 막 해결 방법을 해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공감을 해주는 게 그 사람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시해주는데 거의 대부분의 고민은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해결을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옆에서 공감을 해주면은 그 사람의 기운을 얻어요. 그래서 매우 동의.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혀 안 그래요. 저 지금 매우 불안해요. 수익 미쳤어요 지금. 살려주세요 유튜브. 너무 비동의 하면은 좀 그러니까 살짝만 비동의.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전혀 안 그래요. 완전 무계획.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협동 작업을 할 때는 협력적으로 해야 돼요. 혼자 완벽하게 해내는 것보다 협력해서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협동 작업일 경우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소리지? 사실 여부와는 관련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으면 그럼 걸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의외로 나도 비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끔은 정말 허황된 그런 아이디어나 견해 같은 게 사람을 번뜩이게 할 수 있거든요. 일단 비동이 쪽이긴 한데 조금만 비동이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전혀 아니에요. 저 뒤져요 진짜. 아 사람 만나는 게 진짜 1초에 HP 1씩 다는 것 같아. 난 희쁨이만 있으면 돼. 희쁨이랑만 같이 살면은 전혀 상관없어.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이것도 비동의. 저는 항상 원래 위치에 제 물건이 있어야 안심해요.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나쁘지 않죠? 정신적으로 막 불안하다거나 그런 거 별로 없으니까.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아이디어는 많지 실행을 안 할 뿐. What? ISTJ 유형일 경우 들고 가가. 레이디 가가. 가가 왜 두 번 써줘서.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허황된 꿈만 꾸진 않죠.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뭐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완전 동의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페이지군요.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이것도 좀 동의. 필요에 따라서 중앙에 갈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구석 가려고 하지.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시간이 부족하기 전에는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스트레스에 되게 취약합니다. 그럼 항상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동의. 권력은 호의를 비롯해서 생성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존경하고 하면 그냥 권력이 자동으로 생기는 거야. 권력을 내가 잡고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면은 제대로 부려지지 않아요. 기반이 있어야 권력이 생성되지.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거. 여러 사람들의 관점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보는 것도 재밌고. 종족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약간? 여기서는 내가 좀 나서도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면 나서고, 애매하면 그냥 입 닫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는 열정적인 중재자 INFP-T네요 이건 뭐예요? 인프피? 인프피? 인프피라고 하는 거구나. 마음은 내향형이 조금 더 강하고 에너지는 현실주의와 직관형이 있는데 직관형이 더 강하네요. 본성은 이성적 사고형, 원칙주의형에서 원칙주의를 더 강하게 생각하고 전술은 계획형, 탐색형에서 탐색형이 더 강합니다. 자아는 자기주장형, 신중형에서 신중형. 그냥 퍼센트가 다 비슷비슷하네요. 어느 곳에 한 곳에 완벽하게 치우친 게 아니라.
성격 6, 열정적인 중재자. 중재자형 사람은 최악의 상황이나 악한 사람에게서도 좋은 면만을 바라보며 긍정적이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진정한 이상주의자입니다. 간혹 침착하고 내성적이고 심지어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처럼 비춰지기도 하지만 이별 안에서 불만 지피면 활활 털을 수 있는 열정의 불꽃이 숨어있습니다. 인구의 약 4%를 차지하는 이들은 간혹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도 하지만 일단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나면 이들 안에 대한 충분한 열정과는 친근감을 평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나? 잘 모르겠네. 더욱이 성취에 따르는 보상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여부에 상관없이 순수한 의도로 인생의 아름다움이나 명예, 그리고 도덕적 양심이나 미덕을 쫓으며 나름의 인생을 설계해야 합니다. 이건 좀 맞는 것 같아요. 역시 뭔가 이런 뭐라고 하지? 성격 분석? 이런 거는 다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잖아. 정확하게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좀 포괄적으로 이거 내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써있으니까 내 얘기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 맞아, 애매하게 좋은 말들만 써있어. 일단 이게 원래 영어인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좀 어색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대충 읽어봤고 일단 제 MBTI는 열정적인 중재자 인프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참고사항,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걸로만 봐주시고, 뭐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완전 적대되는 성격 유형이 나왔다 막 이러면서 막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난 솔직히 이거 다 읽어보면서 완벽하게 내 얘기하라고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 물어봐, 알았지? 마치도록 합시다.